시계를 취미생활로 하다보면은 큰맘 먹고 장만한 시계가 생각보다 평소에 입는 옷이랑 안 어울려서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기간 동안은 즐겁게 차고 다녔는데 내 취향이 바뀐다던가 혹은 단순히 질려서 예전만큼 안 차는 시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계줄을 새로운 스타일로 바꿔주면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시계, 질려서 안 차던 시계가 다시 보이는 경우도 있죠. 실은 줄질을 잘하기만 해도 헌 시계가 새 시계로 탈바꿈을 할 수 있고 새 시계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들을 좀 더 아낄 수 있게 되고 돈도 절약할 수 있게 되겠죠. 저희 채널 초창기에 아마존의 중저가 시계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뷰를 하다가 종종 와루아치즈 같은 곳에서 지급하는 해외 공방의 고급 시계줄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에서 파는 시계줄은 싸기는 한데 스타일이 너무 기본형이거나 품질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있었고, 우텐크래프트나 카미우포네, 엠앤스트랩 같은 와루아치즈에서 취급하는 줄들은 품질이 좋기는 한데 주 타깃층이 하이엔드 시계 유저들인 것처럼 보이고, 저희 채널에서 주로 다루는 중저가 시계에 채우기에 다소 비싼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파는 염가 시계줄보다는 품질도 좋고 독특한 스타일도 있지만은 하이엔드 시계를 위한 고급 시계줄처럼 너무 비싸지는 않은 딱 중간에 있는 제품을 수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리뷰를 하면서 평판이 나쁘지 않은 업체에 몇 군데 시계줄을 시도를 해봤는데 싼 줄은 쌀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싱가포르의 마이크로 브랜드 베리오의 엠파이어라는 시계를 리뷰를 하면서 베리오에서 내놓고 있는 시계줄들도 사용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회사 시계줄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제품도 있지만 그냥 이 정도면 그냥 괜찮네 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제 마음에 든 순서대로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계줄 추천 영상은 제가 베리오 제품을 써보고 베리오 측에 건의를 해서 지원받은 시계줄을 리뷰를 하는 겁니다. 지원을 안 해주면 제가 몇 개를 살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리뷰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써보라고 샘플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제품은 빈티지 이탈리안 가죽줄입니다. 이탈리아 비센체 지방에서 가공한 풀그레인 등급의 좋은 가죽을 사용해서 만든 줄이라고 하는데요. 무늬랑 색감이 아주 독특합니다. 게다가 박스에서 처음 꺼냈을 때부터 플라스틱처럼 딱딱하고 뻣뻣한 가죽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주 부드럽고 손에 착착 감기는 가죽줄입니다. 가격도 38불이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해도 5만원이 되지 않는 적당한 가격에다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면 할인도 꽤 많이 됩니다. 게다가 중저가 시계줄에는 잘 없는 19mm 사이즈도 제공을 합니다. 제 생각에 이 시계줄의 유일한 단점은 시계줄이 좀 동양인 평균 사이즈에 맞춰서 나와서 손목이 많이 두꺼운 분들은 착용하기 힘드실 것 같다는 것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화려하게 생겨서 정장 입는 날 빼고 방치해두는 드레스 시계에다가 이 시계줄을 연결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전히 드레스 시계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은 평상복에도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 리뷰했던 비스위스사의 문페이즈 캘린더 시계를 보시면은 원래 달려있던 시계줄은 좀 번쩍거리고 화려한 메탈 브레이슬릿이었는데 너무 화려해서 평소에 착용하기가 좀 애매했던 시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로열 블루 색상의 가죽줄을 매칭을 해보면은 완전 추리닝 차림에까지는 안 어울리겠지만은 어느 정도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는 시계가 됩니다. 그리고 시계의 인상이 죽는 게 아니라 더 살아나는 것도 인상적인데요. 이 파란색 덕분에 은색의 다이얼이 더 분명하고 뚜렷한 인상을 줍니다. 전에 리뷰했던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이 드레스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텍 필립의 칼라트라바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시계인데 이 시계 역시 좀 중후한 느낌이라서 가벼운 평상복 차림에 차기에는 좀 애매한 시계였습니다. 게다가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기본 시계줄 품질이 썩 좋지가 않아서 꼭 줄을 바꾸고 싶었어요. 여기에다 에스프레소 브라운 색상의 가죽줄을 붙여보니까 인상이 조금은 덜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물론 베리오에서 만든 줄이니까 베리오에서 직접 만든 시계에 연결해도 아주 예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델은 베리오의 이클립스라는 시계인데 전에 리뷰한 아르데코풍의 엠파이어랑은 다르게 바우하우스풍의 아주 미니멀한 시계입니다.
정가대로 산다면은 그렇게까지 추천할 만한 시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비싼 면이 있는데 12월 12일까지 20% 할인을 합니다. 그러면 딱 관부가세 정도가 할인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 구매하시면은 세금 포함해서 약 20만원대 중반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가격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스위핑 커츠라고 해서 오토매틱 시계의 초침 움직임은 약간 모방한 커츠 시계이고 1초에 4번 초침이 움직입니다. 시계 유리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에다가 케이스 사이즈는 38mm이고 러그 투 러그는 45mm에 두께는 10mm 정도가 나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메랄드 그린 색상인데 사이즈도 좋고 선버스트도 멋있고 색상도 잘 나와서 이런 미니멀리즘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시계줄 색상은 그레이를 매칭을 했는데 아주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시계줄은 해리스 트위드 시계줄입니다. 이것도 가격은 38불이고 여러 개 구매하면 할인이 됩니다. 앞서 본 빈티지 이탈리안 시계줄에 비해서 첫인상은 조금 덜 무난한 편인데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을 때 드레스 시계나 다이버 시계에 매칭하면 의외로 무난하게 잘 어울립니다. 아래에는 가죽이 덧대어져 있고 윗부분은 털실로 짠 것 같은 느낌인데 색상이 다양하게 나오고 따뜻한 느낌을 풍겨서 겨울용 시계줄 를 찾는 분들께 특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코브 안데르센의 1844 크로노그래프 시계에 파란색 해리스 트위드 시계줄을 연결을 해보면은 다이얼의 펄 화이트 색상이 더 선명하게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시계줄 고르실 때 제발 파란색 다이얼이랑 깔맞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촌스럽습니다. 파란색은 은색이나 광택 있는 흰색에 더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검정색 판에 좀 어두운 다이얼의 시계 중에 안 차는 시계가 있다면은 이 애쉬 그레이 색상의 해리스 트위드 시계줄이랑 한번 연결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도 한국에서 브레게 스타일의 드레스 시계가 인기가 많길래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제 취향은 아니지만 티쏘의 브릿지 포트를 예전에 구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자기 취향이 아니라 남들 취향에 따라서 시계를 사면 망합니다. 지금까지 구매하고 한 번인가 두 번 찬 것 같아요. 너무 중후하게 생겨서 옷을 맞춰 입기가 까다로워서 거의 방치하고 있었는데 이 해리스 트위드 줄을 맞춰보니까 좀 더 접근 가능한 인상의 시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시계줄은 씹벨트 나토 스트랩입니다. 안전벨트를 부는 것처럼 독특한 광택이 들어간 조금 두꺼운 나토줄인데요. 가격은 16불입니다. 많이 산다고 할인해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광택과 두께 때문에 일반 나토줄에 비해서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버클도 튼튼하게 잘 나왔고요. 씹벨트 나토의 가장 큰 단점은 줄이 두꺼워서 일반적인 나토줄 제작 방식으로 만들면은 시계 밑이 너무 두툼해진다 것이었는데요. 이 줄은 싱글 패스로 제작을 해서 시계가 좀 더 손목에 밀착될 수 있게끔 배려를 했습니다. 퓨럴 엣지 색상의 씹벨트 나토 줄을 예전에 중국 시계 기어베스트 시계 특집할 때 다뤘던 카디슨 콘퀘스트 오마주 모델에 연결해 보니까 아주 잘 어울립니다. 나토 줄의 착용감은 좋아하는데 통상적인 나일론 나토 줄이 너무 얇고 저렴해 보여서 싫었던 분들은 이 씹벨트 나토 줄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이게 비판인지 추천인지 살짝 애매해지는데 일라스틱 나토 스트랩입니다. 프랑스 해군들이 쓰던 시계줄이라고 해서 MN 스트랩이 대히트를 시키면서 신축성 있는 나토 스트랩이 회사마다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가격은 18불로 제법 착하게 나왔고 일단 모노 스트라이프 색상의 이 일라스틱 나토 스트랩을 NTH의 나켄이랑 연결한 모습을 보시면은 보기에도 꽤 그럴듯하고 착용감도 좋고 예쁩니다. 게다가 체결 방식은 MN 스트랩을 따라하지 않고 일반적인 나토 스트랩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직관적으로 사용하기에 더 편합니다. 다만 이 줄을 강력하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 단점이 있어서입니다. 일단 MN 스트랩은 해군 특수부대가 쓰던 스트랩이라 그런지 소재가 굉장히 튼튼하고 신축성도 굉장히 짱짱합니다. 하지만 그걸 따라한 것 같은 데리오의 일라스틱 스트랩은 벌써부터 끝부분이 약간 해지는 듯한 분위기가 있고 신축성이 약해서 무거운 시계를 달아놓으면 조금 늘어지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물론 싱글 패스로 만들어서 손목에 시계가 딱 달라붙게 만들어준 건 좋고 사실 보기 좋고 착용감 편하면 18불짜리 시계줄로서는 기능을 다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MN 스트랩이라는 원조를 먼저 봐서 그런지 앞에 소개해드린 다른 줄에 비해서는 조금은 덜 매력적인 시계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픽 나토 스트랩입니다.
대리호 측에서는 이 시계줄을 굉장히 자신있어 하고 이게 팔리기도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에 걸맞게 독특하고 개성있는 패턴이나 그림들을 집어넣은 나토줄입니다. 그리고 각 디자인마다 수량을 500개로 제한을 해서 독특하고 남들과 겹치지 않는 시계줄을 찾는 소비자들을 노렸다고 해요. 그래놓고 가격을 26불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알록달록한 시계줄을 어디다 연결해야 될지 좀 맞는 시계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뭐 색상이나 무늬의 해상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은 앞서 살펴본 다른 시계줄의 굉장히 자비로운 가격 정책에 비교를 한다면은 26불은 살짝 비싼 것 같습니다. 여러 개 사면은 할인이 된다고 쳐도요. 그런데 해외에는 이런 독특한 패턴의 나토 스트랩을 모으는 매니아들도 있다고 하고 한국에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겠죠. 지금 하나는 로리에다가 연결했고 하나는 인빅타에다 연결을 해봤는데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름에 시원한 날에 한번 재미로 연결을 해볼 것 같긴 한데 자주 차게 될 것 같은 시계줄은 분명히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시계줄은 아니고 대리호 측에서 파우치도 같이 보내줬어요. 시계줄이랑 보여는 드려야죠. 제 마음에 들건 안 들던 이걸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당 20불 하는 휴대용 시계 파우치인데요. 애쉬 그레이 색상이랑 차코일 블랙 색상의 파우치를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이어폰이나 시계를 안전하게 여행 중에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인데 뭐 하루에 두 개의 시계를 번갈아 가면서 차고 싶은 날에 유용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시계를 넣을 수 있고 이쪽 남는 공간에는 뭐 이어폰 같은 걸 감아서 넣어놓으면 좋겠죠. 가격이 착하고 시계나 뭐 그 이어폰 같은 액세서리를 보호하는 역할은 확실하게 하는 시계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액세서리고 다른 회사 제품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베리오의 가성비 시계줄과 액세서리들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순서대로 보여드린 거고요. 25불 이상 구매를 하면은 한국까지 무료 배송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배송이 되니까 150불이 넘어가면은 관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구매하실 때 150불 이하선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